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료법회 때 지난 뭐 두세 달 전에 의료법회 하고 이제 못했는데요. 화엄경 이제 보현행원품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지난번까지 해서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10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그 뒤에도 이제 좀 개송은 좀 나오는데 그건 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다른 제가 어록이나 경전에서 좀 뽑아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과 이제 총결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앞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화엄경 보현행원품 이제 보현보살의 이제 10대 행원이 이제 적어 봤습니다. 이걸 우리 여태까지 근 10시간에 걸쳐서 이제 알아봤죠. 이제 간단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를 해 보면 보현보살의 이제 10대 행원이잖아요.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행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일체 중생들에게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아주 현실적인 그 현실 감각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수행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발언이기도 하고요. 또한 뭐 이제 공부가 많이 되셔서 뭐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이런 그 공부인들이 또 이제 보임의 수행에서도 아주 놀라운 이제 공부가 되는. 보임한 수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10가지 그 행원대로 실천하고 닦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경제불원이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을 이제 예경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을 여기 앞에 계시는 불상을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경제불원을 실천하기 위해 절에 와서 내 불상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지만 진실로 부처님 말씀에 정말 진심 어린 뜻은 2500년 전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신만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구구절절 부처님의 어떤 법을 펴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사적인 문구가 아니라 진실로 이 법계 삶 존재 전체가 일체 모든 중생들 전체가 그대로 부처님이고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화엄경에서도 이제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좀 이따 총경을 보내도 보겠지만 뭐 시방에 가득한 무량무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불가량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일체 세계에 가득한 뭐 중생과 부처님들께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즉 온 우주 삼라만상 티끌 하나조차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정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죠. 이 몸이 내가 중생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건 나다. 바깥엔 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법이 나다. 삼라만상 온 우주 이 법계 전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본바탕이 나다. 생각 따라가고 망상 따라가고 혼가 따라가면서 우리는 중생심 때문에 이 중생심의 마음이 나인 걸로 착각하지만 중생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이 모든 생각이 왔다 가고 느낌이 왔다 가고 생각이 왔다 가고 이 우주가 왔다 가는 이 본바탕 이 본바탕의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해탈 자리라고 하는 이 열반의 이 자리에서 나도 내 몸도 왔다 가고 이 세상도 왔다 가고 우주도 왔다 가고 모든 것이 생사법으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로서 인연 따라 잠깐 왔다 인연 따라 흩어질 뿐 꿈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갈 뿐입니다.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게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어요? 꿈속에서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꿈속의 등장인물 중에 나라는 인물을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꿈 꾸고 보면 그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이 내가 아니라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가 펼쳐낸 하나의 허망한 망상이었을 뿐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사실은 삶 전체가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망상입니다.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이 자리에서 그냥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주가 왔다 가는 겁니다. 우주 안에 내가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는 바로 그 허공성이라고도 하고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 전체를 머금고 있는 법신 부처님이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 법계에 어디 부처님 아닌 분이 계시겠어요? 온 우주 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예경 제부로는 일체 모든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우리가 만나는 일체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몸뚱이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보면 그들이 잘하고 잘못하고 분별이 생기고 화도 나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겠지만, 아, 그들이 아직 분명히 자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처를 본인이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가 망상에만 주목하니까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 저렇게 집착하고 욕망하는 어리석은 중생으로서 자기를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뿐, 그들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찬탄하는 마음은 부처님처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전부 다 본래 부처인데, 이 중생심을 가지고 번뇌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오은에서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식, 심왕이라고 하는 식이고요. 18계에서도 육식이라고 하는 그 식, 식이라는 자기의 분별의식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 그래요. 이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이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중생은 거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마음을 그쪽에 보내서 마음을 거기 주목할 때 그게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나요. 내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도 내가 거기 크게 신경 안 쓰면 그 욕은 전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욕한 소리에 내가 계속 끌려가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나를 전혀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체 모든 괴로움은 이한 생각에서 일어나요. 또한 온 우주 전체도 이한 생각에서 일어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내일이 있습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이한 생각 속에서 왔다 가는 생사법,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들일 뿐이에요. 허망한 겁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온 우주 삼라만상을 눈앞에서 지금 목전에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그려내고 있어요. 우주라는 실체적인 하나의 우주, 하나의 지구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지금 나의 세상을 그려내고 있고, 그 나의 세상을 이 실질적인 우주라고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우주는요, 이온 우주에 딱 하나, 여러분 생각 속에만 있는 우주예요. 실제 그런 우주는 없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허망한 착각으로 만든 우주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허망하게 내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에서 어떤 건 좋아서 집착하고, 어떤 건 싫어서 밀쳐내려 하고, 어떤 건 주의 집중하고, 어떤 거는 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혼자 집착하면서 괴롭고, 밀쳐내려고 하면서 괴롭고. 사실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딱 주목하지 않으면,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의식을, 분별 망상을 거기에 딱 보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있게 만들지 않으면, 그건 나를 상처받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절까지 오는 동안 주변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지나쳐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왜? 내가 의식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으니까. 내가 마음을 보내야만 괴로움이 생겨요. 사실은 보세요. 전쟁이 나면 총탄이 날라오고 막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팔이 폭탄에 맞아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팔 잘렸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총알이 왜안 나가지 보니까 팔이 잘렸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즉 전쟁 통해서는 이 팔의 주위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가 온통이 전장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잘린 줄 몰라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라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지, 그 사람은 이미 괴롭히고 지나갔는데요.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어떤 과거도 여러분을 밥 먹을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어떤 미래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자기를 괴롭힐 수 있어요. 자기 분별망상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유일한 허망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자기 허망한 의식을 따라가서 대상을 따라가고, 이 대상이 대상을 따라가서 대상을 의식으로 분별하고, 온갖 명과 색을,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서 그것을 내 의식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그거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있지만 내가 의식을 보내지 않으면 있지 않죠. 집 앞에 꽃 한 송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그 꽃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문득 집 앞에 있는 꽃을 난생 처음 바라보고 거기서 한 소식 했다면 그 꽃이 나를 깨어나게 한 분의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그 꽃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게요, 12연기의 가르침을 그냥 간단히 쉽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업의 찌꺼기, 행업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게 의식으로 만들어져서 저마다 자기 업 따라, 자기 행위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 따라 자기마다의 자기 의식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무명행식이거든요. 그렇게 저마다 자기 식대로의 식,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그려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사람들은 이런 곳이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래 하고 의식으로 세상을 그려놓고, 그 의식으로 그려놓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명생, 육입, 촉수, 애취, 유생, 노사가 펼쳐져요.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명색은 대상이죠. 대상이고 육입은 나라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있고 저기는 대상이 있어, 이게 접촉을 해. 그러면서 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 따라서 좋은 느낌은 집착하고 애욕하고, 그러다가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애욕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냥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욕하고 집착하면서, 아, 저 사람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거나, 야, 뭐 하면은 돈 벌 수 있다더라 라는 어떤 좋은 아이템이 생겼는데 기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내가 그런 말을 듣고 그게 접촉하는 거죠. 식, 명색, 육입이 접촉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 아, 그거 하면 좋겠구나, 내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구나 생각해서 애욕하고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애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집착을 하면 비로소 그 돈 버는 일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생입니다. 없던 일이 딱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었다가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좋거나 싫은 어떤 사람으로 생겨나 버린 거예요. 원수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혹은 내가 집착한 어떤 대상으로 탈바꿈해버린 거죠. 어디서? 자기의식에서. 12연기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만들고 생하게 만들고 나쁜 것도 생하게 만들면 반드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라는, 생로사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은 그 집착은 더 커졌다가 머물렀다가 변화했다가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 반드시 사라지고요, 아무리 싫어하는 것도 반드시 그것과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좋아하는 건 과도하게 집착했는데 집착하는 걸 얻지 못해 괴롭고, 싫어하는 거는 밀쳐내려고 했는데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이런 허망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12연기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아무 일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그러할 뿐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의식을 보냄으로써, 그것도 내 식대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있는 그대로인데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 식대로 좋아하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보냄으로써 그것이 나에게만 뚜렷하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인지협착이라는 표현을 썼죠.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오직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가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이건 분명히 착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잊혀지죠. 이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중생심을 쫓아갔을 뿐이지, 쫓아감으로써 중생심에 사로잡혀서 공연히 본인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중생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나도 세상도 이 우주도 일체 모두가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요? 나에게서도 분별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자기 분별을 자꾸 다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분별 있기 이전이 있잖아요. 아무 일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애착도 일으키지 않고 증오도 일으키지 않는 대상이었잖아요, 본래는.
그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괴로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분별해서 의식을 보내기 전까지는. 그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 전체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괴로움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 하늘은 구름은 떠가고 비는 내리고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재잘재잘 떠들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떠들고 어떤 사람은 욕하며 떠들고 그게 욕이라고 해석해서 그렇지 그냥 재잘재잘 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새가 오는 것처럼 어떨 땐 쩍쩍이며 새가 올 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행복하게 들리고 고양이가 울 때도요 내가 기분 좋으면 고양이가 우는 소리도 그냥 정겹게 들립니다. 근데 내가 기분 많이 안 좋을 때는 밤에 잘 때 고양이가 막 울어가지고 내 잠을 깨우면 화딱지가 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고양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소리는 나를 사로잡힐 수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분별이 우리가 그 모든 분별을, 그 분별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 분별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럼으로써 우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세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과거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미래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게 목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얘가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얘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화를, 얘는 못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분별심을 일으켜서 화를 냅니다? 사실 몸뚱이는, 이 몸뚱이는 얘랑 똑같아요. 흩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언가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는 줄 알잖아요, 무언가가. 그리고 무언가가 생각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는 봄, 작용, 들음, 생명 활동이랄까요? 작용, 이 자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순수한 무분별의 무위행, 그냥 일어나는 이행. 이것이 나의 진실인데, 이것이 나의 실상인데, 이거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 따라가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싫어하거든요. 생각 따라가면, 자기 분별 따라가면 다르지만, 분별 이전에는 그냥 저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분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법상 스님은 다 달라요. 머릿속에서 저를 판단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여기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판단하지 않아도 보고 있다라는 이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전체작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체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작용이 다르고 귀로 듣는 작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전체가 이 모든 분별이 눈에서 일어나든 귀에서 일어나든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눈앞에서, 목전에서, 당처에서 늘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만 쫓아가니까 중생이긴데 내용 쫓아가기 이전에 그 드러나는 그 생명의 자리, 한 생명의 자리, 한 마음의 자리, 그 자리는 우리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본래 부처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입니까? 이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한 자리를 써서 이 하나의 부처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생이에요? 부처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예경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 예경할 수 없거든요. 부처님한테 예배하듯이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 생각 돌이켜 안목이 생기면 아 내가 당장은 없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을 내가 부처님처럼 내가 참 이렇게 하진 못해도 그래 이 사람과 싸울 땐 싸워도 그러더라도 근원에서는 아 이분도 본래 부처님인데 하면서 예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만큼만 가도 일단 우리가 마음이 많이 열린 이 법에 많이 가까이 온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이 보현행원품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내가 법에 점점 가까워오게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의 안목이 없으면 예경제불원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가 칭찬여래원. 여래로서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냥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서 칭찬하고 찬탄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엊그제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자기 분별, 망상, 자기 생각, 자기 죄의식 이런 게 있으면 자기 업습과 분별의식에 꽉 차여 있으면
그 업습과 분별의식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봐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곱지 않게 봐요. 저 사람은 나쁜 짓인데, 저 사람은 좋은 짓인데 하고 칭찬을 못 해요. 설사 좋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순수하게 칭찬 못 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면 그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내면에 있는 분별 망상의 티끌이 놓여지면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텅빈그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본래 부처로 보게 되기 때문에, 아, 우러나오는 칭찬과 우러나오는 찬탄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또세 번째는 광수공양운이라고 해서 널리 일체 중생이 바로 부처니까 널리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좁게 말하면 일체 중생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돕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드는 걸 도와주고, 그런 걸 통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을 공양 올리지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겐 위로를 공양 올리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겐 지혜를 공양 올리는 것이죠. 일체 모든 부처님이니까, 예경하고, 찬탄하고, 그분께 공양을 올리는 거죠.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체 중생에게 공양을 올린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공양은, 옛날부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좋은 공양은, 부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공양은, 자기의 분별 망상을 올리는 공양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분별 망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 분별 망상을 부처님께 다 갖다 바쳐서 나에게 남는 게 없게 해라. 내 거를 이렇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나한텐 그게 없잖아요. 그처럼, 분별 망상을 부처님께 다 바치면, 나에게만 없으면, 나에게 안 좋은 걸 부처님께 드리면, 부처님은 나쁘지 않을까요? 이게 어리석은 착각이죠. 분별망상은 나에게만 해당되지 그건 부처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없는 분별망상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되돌려드리면 사라져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의한다. 돌아온 것으로 돌아온 본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래서 이 주인공 자리는 용광로와도 같아서 무엇이든 던져 넣으면 거기서 탁 녹아내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망상을 이 자리에 탁 내려놓는다는 건 본래 왔던 자리로 돌이켜 놓는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걸 받고서 괴로워해요? 내 스스로 만든 건데 내가 내려놓으면 끝이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이 분별 망상을 공양 올린다. 광수 공양원이고요. 그다음 참제업장원. 내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죄의식이나 업장을 참회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나와 자타를 완전히 용서해주고 참회를 하게 되면 이 세상 그 어디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에 죄의식 같은 필터가 남아있지 않게 되니까 세상을 텅 비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 공부가 이제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내 안에 죄의식, 업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모든 업습, 지식, 분별심, 이런 것들을 가득 내 마음 안에 채워놓고 나면 부처님이 하는 거는 내 안에 잔뜩 채워놓은 분별망상의 짐들을, 이걸 경전에서는 분별의 똥이라는 표현을 써요. 똥 같은 쓰레기라는 거죠. 그 분별망상의 똥을 잔뜩 채워놓고 그걸 금덩이인 줄 알고 애지중지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은 그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똥을 치울 뿐이다. 다 빼앗을 뿐이다. 분별망상을 뺏어가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절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절에 오는 목적이 내 생각을 뺏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절에 가서 자기 생각 주장하고 고집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다 뺏길 준비를 하고 올 사람이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은 모든 분별을 다 뺏는 곳이지 어떤 것도 주지 않으니까요. 불교적인 견해 없습니다. 불교적인 견해가 없다라는 것이 불교적인 견해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더 훌륭한 견해를 얻으려고 오면 이건 절에 잘못 온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오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부처님 공부를, 마음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내 머릿속에 자꾸 넣어가지고 나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 이거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절에 와서는 배우고 익혀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필기하지 마세요. 줄 긋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서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듣기만 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냥 듣기만 하는 걸 통해서 저절로 내 안에 있는 분별의 똥이 제거가 된단 말이죠. 분별망상이 쉬어지고 아 내가 고집하고 있었구나, 집착하고 있었구나, 취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아듣고 깨어나게 되는 것일 뿐이지 뭔가 뭐 좋은 걸 주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뺏겨야지만 완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절에 와서까지 법문을 들으면서까지, 그래서 법문을 듣는 자세, 좋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나쁘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쉽다, 다 안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문 듣는 자세는 분별하지 않고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우리들이 여태까지 배운 분별의식의 의식 수준은 부처님 법이 1도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물론 저는 지금 제가 스스로 똥물을 끼얹어 가면서 아주 쉬운,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까지도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막 다 알아듣고선 쥐어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 분별을 하는데, 제가 제욕하는 게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자신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판단 분별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잣대 지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너무 더뎌갑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공부가 정말 10년, 20년 해도 진도가 안 나가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견해를 강화시키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공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의 말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받아서 소지가 다분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말이. 왜? 그럼 본문 들으면서 스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말이 틀린지 아닌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또 착각하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죠. 이제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스님이라면 그냥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별은 있어야 되겠죠. 이분이 진짜 스승이 맞나 아닌가? 이런 건 뭐 분별을 하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적어도 믿고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냈다면, 그런 마음을 냈다면 정말 한없이 낮춰야 되는 겁니다. 한없이 낮춘다는 건 뭘 낮추냐, 내가 팍 낮춰가지고 세속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공부가 진도가 몰라보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방편들은요, 깨야 되는데 필요해서 만든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보세요. 어제는 제가 스승 제자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은 또 스승을 내세우는 거예요. 또 왜 그럴까요? 어느 하나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이게 맞다, 맞아 스승 제자 별로 없어, 니나 나나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서 견해를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밑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스님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하고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말을 안 먹히니까. 얘가 그래도 스님은 좀 다르니까, 좀 그래도 좀 스님 말은 다르게 들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자, 쉽게 말해서 스승의 자세는 스승 제자 별도 따로 없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되지만, 제자의 자세는 확실하게 내가 확실히 귀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공부가 진도가 빨라집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설픈 자기 공부에, 그게 이제 업장이에요. 그 업장의 필터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판단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건 맞는 것 같아, 저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승을 찾는 게 먼저고, 스승을 찾는 게 먼저예요. 스승을 찾기 전까지는 분별해야죠. 이게 진짜 스승이 맞나 아니냐. 근데 스승을 많이 찾았다면 그냥 귀의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업장을 참여하지 않고 이 업장을 가지고 업장의 필터를 가지고 분별 망상의 똥이 업장이에요. 분별 망상의 자기 생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법을 잣대지으려고 하면 나의 요만한 잣대를 가지고 이온 우주 법계를 가득 담는 이 법신 부처님의 법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줄 자가지고 우주 전체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어요? 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모를 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건 되는 대로 듣고 안 되는 거는 일단 보류해보는 정신, 유보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판단해서 저 스님 말 틀렸어. 내 생각이 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잠시 유보해서 내가 공부가 좀 해가지고 내가 1년이건 2년이건 공부해보고 그때 가서 내가 보자. 이분이 안목이 있는 스승인가 아닌가 그때 가서 보자. 일단은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다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일단 내가 이 법에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에서도 헌신의 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스님들도 부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하심하고 완전히 부처님께 모든 걸, 삶 전체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만 이 공부가 이 그런 그 정도의 간절함, 나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위법망고의 자세라고,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이란 몸조차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된다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근데 끝끝내 자기 생각 판단을 가지고 시비분별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공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참지업장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업장을 참여하는 수행을 하고 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온갖 분별의 똥을 청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단 내가 완전히 아는 게 아니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 흘리지 말고 아,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구나 소화가 아직 안 되는구나 아직 내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고 그냥 유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확신을 드리는데 6개월 1년 꾸준히 공부해 보시고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나중에 본인이 유보해 놨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소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5년 뭐한달 전, 두달 전, 세달 전, 6개월 전 옛날에 제가 금강경, 반야심경, 뭐 법성계, 수심결, 뭐 신심명 뭐 강의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옛날 것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빈 마음으로. 한번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라고 하지 말고 한 6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안목이 생기고 나서 다시 그걸 듣잖아요. 그럼 6개월 전에 들었을 때와 전혀 달리 들립니다. 그때 들렸던 내용과 지금 들렸던 내용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뇌는 어떠냐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의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들어요. 이해 안 되는 거는 귀신같이 그냥 스쳐 보내버려요. 우리가 집에서 여기까지 올때 모르는 사람은 관심 없이 그냥 지나왔잖아요. 어떤 사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아는 사람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것과 똑같이. 법문을 들어도 내 머릿속에 내가 안목에서 소화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안목이 달라지고 나서 다시 들으면, 이 스님 이런 말을 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본인의 안목이 달라져 놓고, 옛날에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네요.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이 하나의 가르침이 신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공부의 차원에 내 공부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다음부터가 이제 우리 공부인의 자세. 이제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이 공부 자리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특히나 앞으로 있는 이 원들이 중요합니다. 보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법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생사해탈해 보겠다 하는 발심한 사람에게 지금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본격적인 공부할 사람에게 하는 원이에요. 뭐냐면 청전 법륜은 법을 설하여 줄 것을 청하는 수행. 항상 부처님께서 늘이 세상에서 남아셔서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내 마음속에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게 되면 어디서든 지금같이 법문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만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그제 고향에서 그 서울까지 가가지고 청계천까지 제가 처음으로 서울을 갔어요. 고2 때.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때 3만 원 모아가지고 서울 올라온 것 같아요. 그때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서 청계천 가면은 그 뭐죠? 그 요즘에 노래 플레이하는
그게 되게 싸다는 얘기를 듣고 3만 원 들고 서울 올라가서 2만 원짜리 그거를 사들고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제 고향으로 내려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게 CD 플레이어 재생하는 그 기계조차 얻기 힘들었던 때였고, 그 당시는 법문 듣기가 하늘 별따기였습니다. 법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절에 가도 법문해주는 스님이 안 계셨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한 대학교쯤 되니까 그때 돼서 가끔 가다 큰 스님 초청법회 가끔 한 번씩 가면, 그때 아니면 1년에 법문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집에서 청소하다가도 빨래하다가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놀랍게 고맙고 감사한 시대죠. 그래서 청전법륜은 법을 설해야 줄 것을 청하고, 청불주세원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가셨는데요, 여러분이 자기 부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길 바래야 된, 청하는 원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은 늘 여기 머물러 있어요. 늘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부처를 보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고 분별을 따라가고 해석을 따라가고 이 모양과 상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늘첫 번째 자리에 부처가 드러났다가 곧장 내가 생각으로 부처 자리에 있지 않고 중생의 분별 자리로 자꾸 두 번째 자리로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 자리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바다 위에서만 파도가 칠수 있어요. 분별 망상은 바다 위에서만 분별 망상이라는 파도가 칠수 있어요. 분별 망상은 이 자기의 부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번뇌직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인생에 분별 망상이라는 중생이 나를 자꾸 지배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가 나를 자꾸 끌고 가도록 하는 것, 그 발언이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나를 욕했어. 그 생각 후루룩 따라가면 그 생각 따라가서 막 괴로워요 지금. 근데 문득 아또 생각 쫓아갔구나 하고 그냥 그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이 자리로 딱 돌아오면 그냥 이럴 뿐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있을 뿐이고, 새가 울 뿐이고, 밖에는 비가 올 뿐이고, 소리는 들리기도 할 뿐이고, 밖에서 고양이는 울 뿐이고, 나는 지금 이럴 뿐이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 뿐이고, 배가 고픈 밥을 먹을 뿐이고, 그냥 이 뿐인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아무 일 없는 이첫 번째 자리에 이 자리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님을 세상에 머물게 하는 총불주세의 수행이에요. 자기 부처님을 머물게 해야지, 어디 딴데 부처님을 머물게 하려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는 불이법이라, 그런 마음으로 바깥에 있는 부처를 쫓아가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이법이라는, 불이중도라는 법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부라고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기를 발언한다. 항상 이 법을 따라 배우고, 항상 법문을 가까이 하고, 항상 이 경전과 어록과 법이 나와 있는 이것을 언제나 늘 내가 항상 따르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발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순 중생 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하는 것은 중생을 수순한다는 건 뭐냐면 중생의 번뇌망상을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생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동사섭을 해서 그 수준에서 잠시 그 사람과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괴로운 게 뭔지를 수순해줘야, 따라가 주어야, 받아들여 주어야, 그 사람은 괴로워 죽겠는데, 야, 넌그 정도 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야? 난 그보다 훨씬 더 괴로운 적도 많았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당장 그 아무것 때문에 아닌 걸로 그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 사람을 수순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사람들은 내가 자기 중생을 구제하고, 먼저 항숭중생, 내 중생을 먼저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중생이, 나라는 중생이 지금 이렇게 과거에 나쁜 일을 하고 살았어요? 지금 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살아요? 지금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너무 괴롭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남들은 멋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더라도 지금 이 마음에 안 드는 이중생, 번뇌망상으로 찌드는 이중생,
욕심도 많고 집착도 많고 화도 많은 이 중생, 이 중생을 중생 수순해 줘야 됩니다. 이 중생을 받아들여 줘야, 수순은 받아들여 준다. 이 중생을 먼저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받아들여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죠.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단죄하고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이 중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본래는 부처인데 다만 안쓰러울 뿐이지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해서 이 중생의 지금 이 현 상황, 나의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허용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요, 이 상황이 나는 지금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는 중생을 수순해주기 시작하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게 돼버려요. 나는 돈이 없어 괴로워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남들은 막 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는데 나는 월급 해봐야 한 백만 원 또 별로 못 받고 200만 원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나는 평생 노가다밖에 못하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 아니면 힘들 이런 일밖에 못하고 사나? 월급도 이거밖에 못 받고 사냐라고 생각해서 괴로웠어요.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괴로운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있는 이대로를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아 상관없구나.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아끼고 절약하며 살면 되겠구나. 왜? 지금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롭지,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 인도에서 고아들 다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과 비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괴로움도 분별망상이라는 비교에서 나온 괴로움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온전히 지금 있는 이대로의 나를 허용하고 나면요, 이게 뭘 깨닫는 거냐면,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니까 내가 괴로운 나였는데 좋은 나로 바뀌고, 가난한 나였는데 부자인 나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의 내가 아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 수순, 지금 이 중생의 모습 이대로를 수순해서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타인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타인을 그 눈높이에서 그걸 있는 그대로 그 조건, 그 힘든 것을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할 수 있을 때, 그래야 그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성근 인연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 수순을 한다. 항순 중생 원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계 해양원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의 공덕이라도 있다면, 이 공부를 해서 얻은 하나의 공덕이라도 있다면,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나 혼자만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고 할 게 아니라, 첫째는 상구보리, 내가 내 괴로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많은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들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되겠다. 이걸 회양이라 그래요. 나눈다.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 왜 그럴까요? 일체 중생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중생에게 나누는 건 곧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나 자신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 것만 아끼는 거는 이게 내가 아닌데 이걸 내 것만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심과 중생 분내 망상과 집착심이 더 커져서 점점 더 중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 바로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나는 이게 진짜 나가 아니라 전체가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회양하고 전체를 나누고 전체를 돕고 삶 전체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이, 사랑해주는 것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지혜고 진정한 중생 구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공부하는 거, 이게 진정한 중생 구제예요. 그래서 요 열 가지 수행을 이제 어떻게 청결분을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빨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이상에서 설한 것이 보살 마하살이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는 십종 대원이다. 열 가지 원이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예, 주보 중간에 써 있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들이 이 큰 서원을 따라 정진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수승케 하며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원만하게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 열 가지 서원을 실천하면 정진해서 나아가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성숙하게 지혜로 성숙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보현보살의 수행과 원력을 성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그대들은 이 뜻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시방에 가득한 무량무변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칠보와 일곱 가지 막 금은보와 같은 놀라운 보배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훌륭한 안락으로 저 모든 세상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이 칠보와 좋은 것으로서 칠보라는 봄의 보배 보물로 가지고도 보시하고 안락 사람들의 마음을 안락해 주는 걸로도 보시하고 그렇게 해서 일체 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또 코로나 아닙니다. 보시하고 모든 세계에 불보살님들께 공양하기를 모든 부처님께 보살님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나도록 계속하여 그치지 않는 그 공덕 이제 이 공덕이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삼천대천세계 불가설 불가설 셀 수 없는 가득한 칠보로서 가득한 훌륭한 안락으로서 이 세상 전체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물질로도 보시하고 마음의 편안을 줘서도 보시하고 또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께도 공양을 올리는데 그렇게 하기를 불찰 극미진수 겁이 지나도록 세세생생 계속해서 그치지 않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불보살님께 또 일체 중생에게 그렇게 하는 공덕이 그런데 그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열 가지 원 보현보살의 십종 대원을 한번 들어서 얻은 공덕을 앞에 그 좀 전에 말한 그 공덕과 비교한다면 앞에 공덕은 삼천 대천세계를 가득한 칠보로서 일체 중생과 부처님에게 세세생생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 보현보살의 십종 대원을 한번 듣는 것이 더 큰데 어느 정도 비교가 안 되느냐 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크다. 어느 정도 비교가 안 되냐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우파니 사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파니 사타분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해요. 그만큼 일체 불보살님께 일체 중생에게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예를 들어 내가 금은보와 보석 뭐 이런 만호 진주 뭐 이런 걸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보다도 이 십종 대원을 실천하는 이 마음 공부의 공덕 이게 이 법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법의 공덕은 이거 이 모든 것과 바꿀 수 당연히 없죠. 왜 법의 공덕 이 법의 공덕 이 법 안에서 삼천 대선세계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칠보도 왔다가 가고 중생도 왔다가 가고 과거 현재 미래도 왔다가 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왔다가 가는 건데 그러니 이 자리가 먼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먼저죠. 이 자리가 바탕이죠. 이 자리가 바로 바다고 그 모든 건 물결에 불과하다. 이럴 때 말한다면 그러니 이 법의 자리가 근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어도 이게 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열 가지 원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한 개송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오 무간업이 소멸된다. 이 열 가지 개송을 받아 지니고 내가 지닌다.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지닌다는 건 실천한다는 걸 뜻해요. 또 읽고 외우거나 한 개송만이라도 예경 제불원 이렇게 한 개송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손으로 쓰기라도 한다면 오 무간업이 소멸된다. 오 무간업이 뭐냐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죄를 지은 사람에 가는 오 무간 지옥도 있고요. 그래서 오 무간업을 받으면 오 무간 지옥에 간다 하는데 오 무간 죄가 뭐냐면 첫째, 아버지를 죽인 죄. 그러니까 최악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죄.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인 죄. 세 번째는 깨달은 아라한을 죽인 죄. 네 번째는 화합 승가를 파하는 죄. 이게 되게 주목할 만해요. 절에 와서 화합을 깨는 죄가 이게 오무간업이에요. 그래서 절은 화합승이라고 하잖아요. 화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화합하면 소도 잡는다는 게 스님들이 소고기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대중이 화합하면 그거는 다 승인이 된다.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절에 와서는 딴 데서 몰라도 절에 와서는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세속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절에 오면 안 되죠. 절에서는 어떻게든 이법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법 하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화합해야 돼요. 그때 때로는 뭐 절에서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때 있겠죠, 당연히. 그러더라도 아 그럴 수 있겠지. 뭐 내가 저 위치가 안돼 봤으니까 저 자리에 안 있어 봤으니 뭔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좀 화합하고 서로 쉽게 말 뒷담화 좀 하지 않고 신도님끼리 제가 우리 절은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큰 절에 이렇게 화합하는 데가 없어요, 정말. 제가, 아니, 없다라면 또딴 데를 몰랐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까지 화합을 할수 있지 하고, 정말, 진짜 수의 찬탄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냐하면, 한 5명, 10명만 모여도 거기 딱 파가 나뉘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중생세간은 희한하게 파가 나뉘고, 이 파와 저 파가 싸우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절에 있으면서 워낙 이분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면 싸워요. 제가 그때부터는 그 누구와도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한번 밥 먹으면 뭐 고소, 뭐다 싸워. 또 누구랑 특별히 친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 거리를 둬요. 그냥 아예. 전부 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왜 이렇게 저 스님은 거리를 두냐고 뭐, 막 이렇게 제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거리 둔게 전혀 아닙니다. 제 성격도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사람들이 화합을 깨뜨리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나 욕하면서 저 스님은 저 자기 혼자만 저러고 있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관심도 없느냐 하면서 차라리 그분들이 똘똘뭉치 하나 되는 게 나겠다 예, 핑계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참 이게 화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불교에서는 화합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화합을 깨는 걸 오무간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절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파화합승이고요. 마지막이 출불신혈이라고 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대표적으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죽이고 자기가 불교 승단을 장악하려고 부처님을 막 자객도 보내고 수취한 코끼리를 막 밟게 만들려고도 하고 큰 바위 덩어리를 부처님 지나가는 계곡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부처님 발톱 밑에 조그만한 피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오무간 죄업 최악의 죄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보현 행원을 실천하면 오무간 죄업도 소멸한답니다. 다행히. 야, 근데 큰일 날줄 알았는데 오무간 죄업 이거 지금 큰일 날줄 알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네요. 이 십대원을 하면 오무간 죄업이 소멸되고 세간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병, 몸의 병, 그 어떤 병이나 각가지 괴로움이나 내지 불찰, 극, 미진수의 일체 악업이 다 소멸될 것이다. 이 공부를 실천하면 이 법을 실천하면 당연히 괴로움이 소멸돼요. 그리고 온갖 마군이나 야차나 나찰이나 구반나 비사 부다 등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악한 귀신들이 모두 멀리 달아나거나 혹은 좋은 마음을 내어 가까이 있으면서 수호할 것이다. 이 여기서 나오는 마군들은요, 뭐 야차와 나찰은 뭐 북방 다문 천왕의 권속이고요, 또 구반날은 남방 증장 천왕의 그 이렇게 권속이고요, 또 비사는 비사차라고도 부르는데 동방 지국 천왕의 권속이고, 부다는 부단나라고 부르는데 서방 광목 천왕의 권속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악귀였어요, 악귀. 악귀여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귀.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 신앙에서 악귀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 공부하는 이 법을 공부하는 좁게는 이 보현행원품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가까이 오질 않고 가까이 오더라도 이들이 사천왕의 권속이 된 것처럼 이들이 부처님께 귀의해서 내가 사천왕을 도와서 일체 중생을 굽어 살피겠습니다 하는 좋은 원을 세워서 나중에 불교에 귀의해서 좋은 선신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설사 이런 악한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이 멀리 달아나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을 내어서 나를 오히려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법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지장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지옥에 가면요, 지옥의 모든 지옥 중생들이나 지옥에 있는 그 우락부락한 그 나찰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수호해줘요. 지옥에서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나를 수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가도 다치지 않죠. 지옥 중생을 구제하죠. 그러면 우리는, 아, 지장보살님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옥에 가도 내가 법을 공부하고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법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 돼버립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전부 다 천상세계로 바뀌고, 그 악귀들이 전부 다 선신으로 바뀌어요. 일체 중생이 선신으로 바뀝니다. 악이란 건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바뀐다. 본래 그런 게 없었으니까. 불이법 하나의 진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악귀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나왔고, 선신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나왔지. 어디 딴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하나에서 분별해서 만들어 냈을 뿐이지. 악귀, 나찰, 지옥, 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부처도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 안에서 지금 여기서 부처 하면서 만들잖아요. 지옥 하면서 여기서 만들고. 다 자기가 만든 거지. 이 세상에 지옥이란 어느 곳은 없습니다. 나를 뺀 부처도 따로 없고, 극락세계도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 극락세계가 드러나 있을 뿐이지. 이거는 아미타경에 진짜 나오는 얘기예요. 서방 정토에만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서방 정토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 발짝 떼서 딱발 내딛으면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어디 가나 다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뜻이 아미타경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보현 행원을 외우는 사람은 세상 사리에 어떠한 장애도 없어 마치 하늘의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님들이 칭찬하시며 일체 천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 예경하고 일체 중생이 마땅히 공양하느니라.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의 몸을 받되 보현보살의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하며 대장부다운 30 이상을 구족할 것이며, 만약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면 나는 곳마다 항상 으뜸되는 가문에 태어날 것이다. 모든 악취는 다 없어지고, 나쁜 벗은 멀리 여의며, 모든 외도를 항복받고, 온갖 번뇌를 모두 해탈하여, 마치 큰 사자가 뭇 짐승들을 굴복시키듯 할 것이니,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옛날에는 다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참 과장이 심해. 저도 보면 약간 과장이 심한데, 부처님은 참 과장의 시점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왜 과장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정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밖에 설할 수 없겠구나.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로도 부족하면 부족했지. 또,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치는 마지막 찰나에는 육신은 모두 다 흩어지고 모든 친척 권속은 다 떠나고 일체의 권세도 잃어 코끼리, 말, 수레와 보배, 비밀창고의 재물들이 하나도 따라오지는 않지만 이 10가지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고 어느 때에나 앞길을 인도하여 한 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의 왕생함을 얻으리라. 이 보현 행원을 독송하고 수행하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당연히 세상에서 벌었던 것들은 다 없어지겠지만, 세상에서 벌은 건다 없어지겠지만 이 법을 공부한 그 흔적만은 없어지지 않고 서로 떠나지 않아서, 이 서원은 서로 떠나지 않아서 어느 때나 앞길을 인도해서 우리를 한 찰나에 극락 왕생에 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그 법의 힘이, 법을 공부한 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 그래서 그 극락세계에 가면, 극락세계에 가서는 곧 아미타불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자재보살, 미륵보살 등을 배울 것이며, 이 보살들은 모습이 단정하고 공덕이 구족하여 아미타불 주위를 장엄하고 계실 것이니, 그때 그 사람은 제 몸이 절로 연꽃 속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수기 받음을 스스로 볼 것이다. 수기를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된다라는 수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수기를 받고 나서 무수한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나도록 불가설 불가설 세계에 널리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롭게 할 것이며, 오래지 않아 보리도량에 앉아 마군을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며 법문을 베풀어 능히 불찰 극 미진수 세계에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고 그 근기에 따라 교화하여 오래도록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이다.
이 법을 공부하다가 죽으면 이 법을 공부한 그 업습이 훈습이 되어서, 정법 훈습이 되어서 그 훈습한 그 힘이 나를 극락세계로 이끈다. 이 말은 나를 법의 자리로 이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자리에서 완전히 법과 하나가 되어서 주변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아미타불리 모든 불보살님들 나를 에워싸서 나를 옹호할 것이고, 그래서 극락세계의 지복에, 극락이라는 어떤 최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다가도 또 자신이 세운 원력이 있어서 이 세상 불찰 극민수 미진수의 중생세계에 다시 몸을 놔두어서, 그것도 어떻게 연꽃 속에 몸을 놔두듯이 아주 그냥 그 수행자로서, 쉽게 말해 큰 스님 법을 깨달은 이런 도인으로서 몸을 놔두어서 일체 중생을 가는 곳마다 구제해 줌으로써 일체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깨달음을 얻도록 두루두루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리도량, 깨달음의 도량에 앉아서 모든 마구는 항복 받고 완전한 열반인 해탈을 얻어 완전한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늘 이렇게 이롭게 한다 이 소리고요. 선남자여, 저 중생들이 이 10가지 원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하여 설해 준다면 그 공덕은 부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 원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고 지성으로 믿으며 받고서는 읽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항상 지니며 내지 베껴 쓰고 남에게 설하여 주어라. 이런 사람들은 한 생각 동안에 온 행원을 다 성취할 것이니 그 얻는 복덕은 한량 없고 가 없으며 능히 번뇌의 고해에서 중생들을 건져내어 아침내 생사를 멀리 여의고 모두 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서 나게 되리라. 이 정도로 놀라운 공덕이 있는 화엄경 보현행원의 10가지 원력을 여러분들 삶에서 꾸준히 이렇게 실행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도 최상의 원력이 바로 이렇게 와서 법문 듣고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원이거든요. 그 속에 나머지 원이 사실 다 들어있으니까. 왜? 여기서 가르치는 법은 다 그걸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10가지 행원이 사실은 법문을 들으면 저절로 실천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법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한 세상, 현실 세계에서 내가 할 거는 다 하지만,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근원에서 내가 이할 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이게 노후 퇴직을 하면 이 심심한 이 지옥이, 외로움의 지옥, 할거 없는 지옥이 되게 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안 찾아도 이제 심심하지가 않아요. 심심하기는커녕 안 찾아주면 너무 고마워요, 사실. 왜? 이 공부가 간절하면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남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요. 정말 그래요, 정말로. 정말 그래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후가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만약에 제가 이래가지고 노후 은퇴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야, 이 공부를 하면 만사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이 공부가 너무 간절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이 공부에 정말 이 공부에 이렇게 즐거운 공부를 하는 걸 아니까, 야, 이 노후에 남들이 나를 별로 안 찾아준다, 뭐 내가, 야, 진짜 이게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엄청난 대접을 해요, 사람들이. 엄청 대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 대접을 완전 안 해주고, 완전 막 그냥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뭐 그렇게 했으면 또더 무시 당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충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자아의 추락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 준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거 재미없는 일이에요, 사실. 혼자 있으면서 충만한데, 그 누군가에게 그걸 대접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그 일을 뭐하러 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재미가 전혀 관심 밖이에요. 남들이 나한테 대접해줘서 기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쁨입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아부하고 이러는 사람을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을 정도가 되죠, 오히려.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생토록 인생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게이 공부입니다. 인생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게이 공부라는, 저는 정말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하면, 이렇게 재밌는 공부기만 하면
그래도 공부의 욕구가 조금일 텐데, 좀 전에 들으셨죠? 이렇게 죽고 나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는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제가 있다고 했으면 제가 사기꾼 아니에요? 경전에서, 우리 최고의 경전이라고 하는 화엄경에서 이렇게까지 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공부시키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헛된 말일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며 삿된 말을 하지 않느니며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느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부는 여러분 생각에는 부산시내 이렇게 많은 몇십만 명 인구가 있어도, 몇백만 명 인구가 있어도 이 공부가 있는 데는 정말 특출난 탁월한 공부인이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으스대란 얘기가 아니고요, 내면에서 아주 태상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정말 내가 간절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